내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식탁을 고급진 레스토랑으로 싹 바꿔주실 능력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던 한식 연구 개발하고 있는 푸드 디렉터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진짜로 그 냉장고에 남아있는 그런 음식 재료들로 레스토랑에 있는 고급 요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어떤 냉장고일지 모르겠지만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레스토랑 집밥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재료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약속한 거예요. 어떤 약속? 어떤 재료가 나와도 오늘 네. 요리 포기하지 않기. 네네, 알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냉장고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냉장고가 아니고 냉장고에서 탈탈 털어온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와, 기대된다. 아니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연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5년 차 프로 자취로입니다. 오, 엄청 오래됐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맛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음식을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전부는 김이 엄청 많네요. 다 각자 다른 브랜드 김.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각종 네. 소스를. 각종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여기에 있는 걸로 생각이 나시는 그런 메뉴가 있다. 사연에도 보니까 친구들 왔을 때 같이 해서 좀 간단한데 있어 보이고 좀 특별해 보이는 요리. 일단 계란이 아까 보여서 요거 가지고 일본식 계란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뜨면은 기포 없이 되게 네네, 푸딩 같은 부드러운 네네. 달걀찜. 이게 쉽게도 할 수 있나요? 네네, 엄청 쉽고 불조절만 잘 하시면 되고 다행히 되게 좋은 고기가 있어서 스테이크 솥밥 하면은 고기랑 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료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유, 그럼요. 왜 이렇게 안심을. 아, 진짜로 이게 저 좀 너무 민망했는데 사실은 이게 냉장고를 끌어온 거예요. 뭘 좋아하시는지 좀 유추가 됩니다. 나 부끄럽네요. 육수를 그럼 좀 한번 먼저 이게 뭘 위한 육수죠? 그러니까 일본식 계란찜이랑 스테이크 솥밥 둘 다에 쓰일 육수입니다. 아, 물론 맹물로 해도 되는데 맛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리면 한 2리터 정도 하셔도 충분해요. 왜냐면 뒀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라면도 끓이고 뭐 육수로요? 네네, 훨씬 맛있어요. 이 양파는 몇 겹을 까야 돼요? 하얀 게 나올 때까지 까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 양파가 여기를 사실 자르시면은 자를 때 조금 불리해요. 요 뿌리를 약간 여자분들 머리 묶을 때 머리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면 얘가 계속 묶여 있거든요, 이쪽이. 아. 양파를 보면 이렇게 결이 있거든요. 네네, 보여요. 여기를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결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을 한번 이렇게 여기가 이제 풀려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묶여 있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자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난생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처음 아는 분들 많아요. 단계를 넣고요. 표고를, 아까 표고가 있어서 두 개를 넣고 너구리 라면 같은 데 많은 그런 자른 다시마. 근데 실제로 만약에 다시마가 없다 했을 때 정말 너구리 있는 걸 넣어도 돼요. 네네. 대파도 요 윗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음식에는 요 아랫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육수 준비는 끝나요. 이거 끓이시면 됩니다. 이 양파가 좀 익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 정도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안 들어가나요? 가스오븐? 이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약간 찻잎 우리듯이 살짝만 담궈놨다가 걸르면 되거든요. 일단 육수를 낼 때는 근데 이제 스테이크 고기를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를 고를 때 두께가 되게 중요해요. 두께를 꼭 2cm 이상, 2.5cm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소금을 뿌릴 때 일단 너무 소금을 조금 뿌리면 고기에서 아무 맛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소금 후추를 가볍게 하시고 살짝만 하고
올리브오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이랑 퓨어 올리브오일인데,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은 참기름, 들기름처럼 굉장히 캐릭터가 센 오일이고, 퓨어 올리브오일은 중화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리할 때 저는 퓨어 올리브오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스테이크 마리네이드를 하려면 오일 속에 고기를 담궈 놓는 것도 좋거든요. 계란 한 3개만 여기다가 까주시겠어요? 닦기가지고 한 손으로 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계란 걸러낼 거기 때문에 엿끈 같은 거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잘 풀어가지고 일본식 계란찜 할 때는 꼭 걸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름망은 꼭 있어야 되겠죠? 걸러줘야 되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거르는 이유는 뭐예요? 일본식 계란찜은 딱 떴을 때 되게 푸딩같이 결이 없잖아요. 근데 거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첫 번째가 걸러주는 거, 두 번째가 육수를 두 배 이상 섞어주는 거, 세 번째 포인트가 절대로 불을 세게 팔팔팔팔 해서 하면 안 돼요. 계란 걸러놓은 거에다가 네. 2.5배를 육수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끓이고 있는 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식힌 육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일본식 계란찜은 세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한 꼬집, 설탕도 커피 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중탕 가능한 그릇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무 그릇에나 하시면 중탕 넣었을 때 그릇 다 터지거든요. 그릇에 너무 꽉 다 넣진 마시고 90% 정도? 중탕을 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은 이 밑에 물이 다시 일로 튀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네 조금만 하셔야 되고, 뚜껑을 덮고 몇 분 정도? 여기서 한 25분, 30분은 필요합니다. 오늘 표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스테이크랑도 잘 어울려서 슬라이스를 좀 할게요. 버섯을 오래 보관하려면 물로 씻어서 놔두시면 안 되고요. 키친타올에 좀 싸가지고 지퍼백이나 그런 통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팁이에요. 여기에 지금 약간 중간 단계인데 표고 풍년이기 때문에 살짝 위에 올려줄게요. 완전 레스토랑인데? 지금 불려진 쌀을 네. 이제 냄비에 옮겨 담고요. 아까 슬라이스한 표고 넣고 육수로 밥물 잡아서 이제 이것도 밥을 할게요. 스테이크를 구울 건데 네. 지금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네. 이게 정상이고요. 아. 집에서 스테이크를 식당처럼 굽는 또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일단 올릴게요. 네. 이렇게 연기가 날 때 올리는 게 제일 좋다. 포인트입니다. 팬에서 연기가 날 때 올려야 돼요. 튀기듯이 굽는 게 꼭 필수적이고요. 고기를 자주 바로. 뒤집는 것보다는 한쪽 면에 색깔 나왔을 때 되게 빠르게. 우와. 찜밥을 했을 때 가장 맛있는 소고기 부위가 있을까요? 뭐 차돌을 쓰셔도 되고 등심, 채끝, 차돌 뭐 이런 부위인데, 사실 생선이나 다른 고기로도 솥밥은 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익었네요. 네, 살짝만 구워놓고요. 아, 여기다 또 양념을 하나요? 네스팅이라 그래서 고기를 바로 썰지 않고 육즙이 좀 퍼질 수 있도록 굽고 나서 조금 놔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솥밥이 아니고 정말 스테이크로 조절하고 싶다 할 때는 제일 센 불로 튀기듯이 앞뒷면을 구우신 다음에 가장 약하게 불을 줄여서 그때부터 이제 굽기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기는 이따가 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작게 밥이랑 같이 떠질 수 있게. 되게 써는 것만 봐도 되게 레스토랑의 그런 찹스테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포개가 이렇게 약간 안 익어야지 되거든요. 밥이랑 비벼지면서 또 확 익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히시면은 맛이 없어요. 파를 송송 적당히, 이거는 자기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진간장을 이렇게 숟갈 넣고요. 그리고 매실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올리고당 맛에 살짝 매실맛이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이게 없으시면 올리고당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반 스푼만 넣고요. 후추 좀 지금 넣고요. 네. 좋아하시는 대로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참기름 이것도 반 스푼 정도만. 뚜껑 넣을 때 조심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불빵을 우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걸 젓가락으로 찔러보시면 안 되고 약간 흔들면, 안 익으면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래서 익으면 이렇게 다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 그럼 접시는 사실 많이 덮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식 계란찜 완성이 됐고요. 오! 와. 그 밑에 남아있는 양념까지 네, 다? 네, 양념까지 다 먹고요.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우와, 우와.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솥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잘 뜨죠. 와, 오, 진짜 부드러워. 녹아요. 그리고 강도 세지 않고 너무 좋아요. 나도 모르게 퍼졌네.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빨리 밥 드세요. 와, 미쳤다. 고기의 양념이 너무 잘 됐는데요? 네. 고기가요,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 결들이 다 느껴져. 고추가 그래도 하나씩 씹히니까 훨씬. 만족하세요? 항상 하시던 그 맛이에요? 아니면 오늘 뭐 조금 더 괜찮다라든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저는 사실 남이 해준 걸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오늘 요리하시는 거를 보고 레시피를 좀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집에 가는 길에 돌솥 이거 솥을 일단 사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혼자서라도 해서 먹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시고 후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연과 또 다른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혜토님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 네,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버샵 셀렉션이었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